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전통 어로, 옛 선조분들께서 겨울 때 하던 어로 방식인데 바로 얼음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얼음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요, 이게 지금 하천이 그냥 싹딱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돌을 막 던져보고 다 했는데도 보세요, 우와, 돌 던졌는데 엄청 얼어있죠. 오늘 까망님이랑 채니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한번 얼음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 낮 둘 다 해볼 겁니다. 야, 진짜 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아래가 물이에요. 한 2, 3m 정도 되는 깊이인데 여기 보면 투명해졌죠. 이게 아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물이 투명하게 얼었을 때 얼음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얼음치기는 1에서 2주 정도 가량 밖에 타이밍 못 맞추면은 못하는 전통 어로 방식이에요.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 진짜 한 4cm 정도 되겠네요. 네, 한 3, 4cm는 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이 정도 되는데. 아, 넣는 곳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수초들이 딱 보이죠? 와, 지금 강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확실히 경험자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이랑, 네, 이렇게 경험자분들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는 물에 빠져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멀리 나가시면 안 되고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이죠? 저렇게 돌들이 보이죠? 저런 식으로 물고기가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꽁꽁 얼었을 때는 물고기들이 잘 안 도망 다니는데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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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사람이 뛰어도 안 깨질 정도의 두께이긴 합니다. 근데 안온 부분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쳤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형수님이 제가 얼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어요. 로맨스다. 따라따. 형님, 저희도. 웃으면 안 돼. 따라따. 돌아. 따라따. 오! 지금 여기 타이어가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가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타이어 안에서 뱅뱅 돈대요. 그래서 이걸 한번 꺼내 보신다고 하시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는 좀 생각보다 깊지는 않아요. 야, 이게 얼음칙입니다, 여러분. 저런 식으로 얼음을 깨고 하는 건데, 사실 얼음을 굳이 안 깨고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든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얼음칙의 묘미는 투명하게 얼음이 얼었을 때 물고기를 찾는 겁니다. 와우. 야, 이거 어떻게 꺼내죠? 그러게. 꺼낼 방법이 없는데? 세가미가 무겁잖아요. 그러게. 와, 투명합니다. 진짜 타이어가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에? 뭐 움직임이 있어야. 그러게, 마지막에 이거. 지금... 마지막에 꺼내보는 걸로. 네, 옷이 젖어버리니까. 아마 이곳이 시간이 지나면 막 15cm도 얼고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 한 3-4cm인 줄 알았는데 많이 얼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약간 이거 약간 심장 부여잡고 보시고 있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아, 저거 저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점프해도 끄떡 없습니다. 아, 동사리예요? 어. 이거 한번 깨서 잡아볼까요? 어, 들어가 잡아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깨서 잡아볼게요. 어, 그 저기 동사리 잘리는 거 아니야? 잡아. 동사리. 동사리. 자, 얼음치기로 잡은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종류도 많은데 정확하게 동정은 힘들지만 어쨌든 동사리 잡았고. 살짝 기절한 거지 풀어주면 살아나요. 자,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죠? 제가 지금 방금 동사리 한번 잡아봤는데 충격파로 잡은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좀 대물 친구들, 막 잉어라든지 붕어, 뭐 가물치, 소가리, 메기 이런 친구들 찾아서 구멍을 뚫은 후에 뜰채로 조심스럽게 잡는 그런 방식이 진짜 전동 어로 방식이라서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중에 워밍업으로 우선은 좀 한번 잡아봤어요. 자,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얼음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불을 구워서 거기에 얼음이 이렇게 딱 올라간 사람이 1등. 오케이. 넘어가면 낙. 넘어가면 안 돼요? 어, 넘어가면 안 되고. 오, 잘했다. 오, 잘했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저 이런 거 힘든 거 하면 안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상 찍지 말고 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심이 약간 사람 키 높이 될까요? 아, 사람 키 높이 넘겠다. 와, 진짜 미쳤다. 와, 미쳤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깊다. 야, 아쉽지만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쓰레기에 주순대 의의가 있지. 야, 멋있어요, 멋있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자, 여러분. 진짜 근데 겸사겸사합니다. 이거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거 쓰레기 빼시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낮에 봅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낮에는 이제 워밍업을 했고요. 이제 야간에 왔습니다. 오, 야간에 오니까 그냥 더 신기하네. 근데 이게 작년인가? 그때보다는 좀 깔끔하게 안 온 것 같아요. 좀 더 투명하게 얼어야 되는데. 추워졌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은 착하게 얼고, 강추위가 와서 한 번에 얼면은 깨끗하게 얼어요. 좀 약간 반투명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버들치인지 갈견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있죠? 이런 식으로 투명해가지고 보고 찾는 겁니다. 오, 뭐 있다! 아, 누치예요? 와, 크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아, 진짜 빠르다는데. 얘가 지금 활성도가 있네요. 와, 진짜 아까 누치 봤는데 누치가 좀 빠른 거 봐서는 좀 걱정이네요, 여러분. 여기. 어,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 딱 충격파로 충격파. 딱 줘서 하나 둘. 얘 퍼렇게 나오지 않아? 응? 짠짠. 와, 야, 민물악이라고 하는 동사리 이번에 크네요. 좀 이 정도면 딱 구워 먹으면 딱 맛있거든. 이것도 먹어요, 동사리도? 오, 맛있어. 아, 진짜요? 키 엄청 맛있는 생선이야 이거. 잡을게요. 커요? 어, 크다. 훨씬 커. 와, 여기 있다. 여기. 하나, 둘, 셋. 야, 이거 진짜 커. 괴물이야, 괴물. 와, 진짜 커. 가물찌! 와. 와. 와, 이거 손바닥보다 더 커요. 동사리가 이 정도면 진짜 큰 편 아니에요? 그치. 20cm 가까이 되네. 어디 보소? 못생겼다. 아니, 누구랑 닮았는데? 또 동사리 또 있다. 와.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동사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동사리가 가장 흔한 육식어죠. 형님. 자,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됐어. 아, 이거. 이건 너무 잔인하다. 아, 표정 뭐야. 괜찮아, 부려. 먹을 거라서 괜찮아. 괜찮죠? 먹을 거야. 그냥 바로 손 넣어서 그냥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야, 한 마리 더 추가입니다. 지금 동사리 네 마리 잡았거든요. 지금 크기 먹을만치 한 것만 잡고 있고, 이거 잡고 나서 좀 대물 친구들도 잡을 건데, 이게 은근 재밌네요. 이게 또 얕아가지고 또 위험하지도 않고, 여기는 할머니 따뜻한 물에 좀 손 좀 씻을게요. 야, 또 한 마리 바로 옆에 있었어요. 와, 이제 깨질 때 진짜 그 마법 쓰는 것 같아요, 마법. 와, 야, 뭐 물고 있어. 뭐 먹고 있었어요? 얘네는 겨울에도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요. 와, 그러네. 신기하다. 지금 한 마리 먹다가 나한테 걸린 거지. 원 플러스 원 잠시 빼볼게요. 뭔지? 피레미. 아이고, 안 난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동사리. 야, 민물악이 답네요. 보면은 여기 조개길이 있어요. 여기 조개, 여기. 그러네. 맞다, 이거 그 조개야. 뻘조개. 아, 이게 민물조개가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애들이. 자, 여러분들, 제대로 온 곳만 다녀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욕심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려니까 붕어가 나왔어요. 맞아, 얼음치기 포인트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잡는다. 붕어 구이 먹을 수 있을까요? 우와. 와, 어디 갔어요? 여기. 오, 몰이한다. 진짜 얼음치기 고수입니다. 야, 얕아졌어요. 과연? 조심하세요, 형님. 오, 됐다. 잡았어요. 네, 잡았어 이제.
넣었지? 여기 있어요. 그대로 여기 있어요. 있어요. 어, 도망갔어요? 아, 기절을 안 하는구나, 얘네가. 와, 이거 얕은 데로 이렇게 2인에서 잡은 건 또 처음 봐요. 어, 또 가, 또 가, 또 가. 오, 기절했다. 이번 진짜 제대로 했어요, 기절. 지금 한 수십 번 해가지고. 좋다. 와. 야. 진짜 와, 노력의 와. 결실이다, 와. 이게 깨붕어인가? 아, 이거 깨붕어라 해요? 아, 이게 깨처럼 돼 있어가지고. 병 걸린 건 아니고. 아, 병 걸린 게 아니라? 나도 병 걸린 줄 알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셨어요. 어. 측정 결과가 몇 cm인가요? 이거 측정 결과 27. 어, 67 정도 되는 황금붕어입니다. 멀척은 안 되네요, 이렇게. 이것도 먹나요? 어, 붕어도 먹어도 되죠. 구이도 먹죠? 어, 먹어도 되죠. 동사리랑 같이 맛있게 레고디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야,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살이 통통해요. 아마 이거를 맛있게 숯불구이로 얌얌 할 듯 합니다. 야, 숯불구이 진짜 이게 얼음찌개에서 이렇게 먹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또 붕어 같은 경우에는 또 양념장을 발랐는데, 와, 비주얼 보세요.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시식. 시식. 먼저 이거 찍어 먹는 거라고요? 찍어 먹으면 맛이 익어서. 라면 스프 맛이 나는데? 비린내 안 나요? 비린내 안 나고 맛있어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그냥 통째로 저는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다. 근데 싱겁긴 해요. 아무것도 안 찍으니까. 비린내 1도 안 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노가리. 노가리 먹는 맛이 나요. 와, 그 라면 스프도 사실 찍어 먹는 거 처음이가 아니냐? 자, 이번에는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지? 와, 정말 라면 스프가 싹이다. 붕어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붕어 극혐인데 떼이는 거. 맛있네. 양념이 다 있지. 맛은 진짜 맛있어. 저도 이거 먹어볼게요. 양념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요. 저 이거 탄 거 좀 좋아해가지고. 어, 뼈 진짜 많다. 휴,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산삼 맛도 나요. 그냥 저 붕어 살만 먹으면 산삼? 네. 와, 양념 찍은 거, 와, 엄청 맛있네. 오늘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날도 춥고 물놀이 하다 와서 그런지. 오. 과연 잡혔을까? 안 잡혔지? 과연? 아, 큰일 난다, 오늘. 파워가 약했어요, 파워가. 아, 진짜요? 아, 겁나 세게 때려야 되는구나.